딸 갖고 싶다 아까 얘기하셨어요. 딸 갖고 싶었었다고. 사실 그래서 딸을 갖고 싶어서 했었어요. 내가 임신했었는데 유산했어요. 언제 좀 됐나요, 그 시기가? 좀 됐죠. 7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쵸? 한 6년? 6년? 상심이 좀. 그쵸.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. 울었어요, 와이프.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안 했는데, 울었어. 그때 좀 힘들 때인데, 애들 때문에도 힘들고, 뭐, 집도 좀 힘들 때인데, 이제 임신이 안 되길 바랬거든요. 근데 임신 딱 했는데 제가 좀 스트레스를 나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랬는데, 그래도 생긴 애니까 갔는데, 2주에 다시 오라고 해서 갔는데, 이제 심장소리를 안 들으니까 어려서 그런 제가 또 2주에 다시 오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심장이 안 뛴다고. 평생 벌어들였던 재산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하던 순간 찾아온 새 생명에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아내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고. 그때는 내색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두분다 실망하실까 봐. 아, 그때는 그 이후에 처음 보네, 와이프는 보는 거. 뭐 제가 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생겨서 막 그걸로 생겨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된것 같아서 집이 좀 어려웠을 막 그때 그 타이밍이었으니까. 그럴 때 이제 갖는 자체가 해결도 안 되고 뭐 힘드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갖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때였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생겼으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순 없고 나으려고 생각은 했어요. 어차피 생겼으니까. 근데 심장 안 뛴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게 이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미안했죠. 계속 미안하다고. 또 본인 너무 미안해하니까 또 저도 그냥 그냥 말안 했어요. 그 이후로 그냥 서로 속상하니까. 다시 가질 생각은 없으시고 지금은. 애들이 워낙 또 남자답고 그래서 노산이에요 지금. 안 돼.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짜로 저 당시에 참뭐 도로 시커멓게 놓고 살았는데 이게 제대로 됐겠습니까? 그때 지금 났으면은 한 8살 됐겠네? 7살? 7살? 좀 차이가 있겠네 생각하더라고. 가끔 이제 생각 안 하다 이제 생각나면 이제 기도해주고 그래요.